황정훈 가수가 대구에 이제 콘서트를 하잖아요. 대구에서. 대구 엑스코에서 합니다. 엑스코에서 하는데, 기억나십니까? 전철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. 좀 있으면. 인생아 고마웠다는, 왜 후렴 부분이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, 그게. 그 좋은 말을 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누구한테든지 말을 하는 걸,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조심하자고요. 그러니까는. 안녕하십니까? 애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건강 잘 지키시고 계시죠? 네. 제가 어저께 동묘에 나가서 사진을 좀몇 카트 찍었어요. 좀 일찍 나가서 그런지 장이 아직 펼쳐지질 않았더라고. 오랜만에 갔어요. 한 10년 만에 동묘를 간것 같아요. 그랬더니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할아버지들이 남자분들이 많이들 와서 이제 구경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은퇴하시고 갈곳 없으니까 거기가 제2의 탑골공원이 돼가는 느낌?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좀 찍으면서 좀 구경 좀 하고 왔습니다. 혼자. 우리 황정훈 가수가 대구에 이제 콘서트를 하잖아요. 대구에서. 대구 엑스코에서 합니다. 엑스코에서 하는데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일 날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이제 표 매진되도록. 근데 대구께 벌써 매진됐다는 소리가 있어요. 네. 대구권은 벌써 매진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한번 예매를 한번 해보십시오. 이거는 사과차예요. 사과차. 선물을 받았는데 참 이쁘죠, 색깔이? 이거 기억나십니까? 우리 황영훈 가수 첫 콘서트 때 가서 받은 거. 제가 이거를 오픈을 못 해요. 이거는 먹지 말아라.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.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.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. 이거는 기념으로 놔둬야 되는 거다. 내가. 예. 우리 황영훈 가수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줬잖아요. 예. 그거 왜 예매를 했든 안 했든 그냥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드린 거야. 다. 그러니까 얼마나, 아우, 그 대단한 거죠. 예. 이번에도 광주에서도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. 광주 콘서트도 대박이 났는데, 다가올 이제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 그 연주회죠. 콘서트도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. 어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, 전철 안에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.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, 전철에. 전철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. 좀 있으면 노인 인구만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. 돌아오는 길에는 조금 전철이 그래도 앉을만 했는데, 서울역에서 이제 올 때는, 오랜만에 나가니까 그 전철 그 경로도 잘못 쳐다다니겠더라고요. 굉장히 어렵던데요. 그거 밑에 바닥에 써놓은 걸 보고 다녀야지. 안 그러면 길 잊어버려. 그죠? 매일 나가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가끔, 저처럼 가끔 나가는 사람은 전철 안 생겼던 게또 생기고 막 이렇게 노선이 막 이렇게 여러 개 갈아타는 곳에는 막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고요. 찾아다니는 게. 그래서 어저께 동묘를 가는데도 동묘 3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7번 출구로 나가가지고 헤맸어요. 그래서 물어가지고 다시 또 4번 출구로 나가서 걸어서 그렇게 갔답니다.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갔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야. 그래서 거기 동묘에 가면은 왜 냉면집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요. 그 집을 가서 찾아서 혼자 먹고 올까 하다가, 아휴, 그냥 말자. 그리고 뒤돌아서 그냥 왔어요. 그냥 와서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. 이렇다니까요. 여자들이. 그게 바로 여자의 일생입니다. 그 여자의 일생 노래가 얼마나 구구절절이 그 가슴에 와닿는 가사인지, 우리 황영훈 가수가 불러줘가지고 더, 그냥 그게 더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아. 아버지의 노래도 좋지만 여자의 일생, 그 노래 또, 인생아 고마웠다는 왜 후렴 부분이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, 그게. 그 실제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부르는 거 있죠, 왜. 인생아 고마웠다. 눈물 나더라고. 나는, 나안 울으려고 그랬는데, 아, 영상 찍기 전에 다짐을 했어요. 안 울으려고. 그런데 눈물이 나네? 아이, 이렇게. 하여튼, 우리 황영훈 가수, 글로벌 가수가 되기를 바라고 항상 기도합니다.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. 연예계에도 지금, 조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잘 보호해야 될것 같아요.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합시다. 그 좋은 말을 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누구한테든지 말을 하는 걸,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조심하자고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축복합니다. 늘 애절은 축복합니다와 감사합니다밖에 몰라요.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. 여기까지 애절이었습니다.